손 안 아프십니까? 손 아픕니다 지금. 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 그 GBLS 191 요거 영상을 올렸었는데 조금 보충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. 뭔가 제가 이 총 자체는 마음에 드는데 뭔가 제가 좀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좀 보충 영상을 좀 찍으려고 나왔어요.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 스틸 핸드건,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틸 핸드건이 몇 자루가 있거든요. 그것들과 비교를 해서 집단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. 저번에 영상을 올렸다가 아주 그냥 개인 DM이나 이런 거를 테러를 당해가지고 뭐 웬만한 건 두는데 좀 뭐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뭐 정치적인 색깔, 종교적인 색깔 또는 뭐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거든요. 아무튼 오늘 테스트할 장비는 제가 4종을 가지고 왔어요. 첫 번째 오늘 주인공이죠. 요 그 GBLS사에서 나오는 요번에 나온 M911A1 스틸 핸드건 한정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틸 핸드건 중에서 제일 집탄 좋은 R사의 HK45랍니다. 는 모델입니다. 이게 마루이 HK45의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모델이에요. 내부는 거의 다 순정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자루는 자 여기 보이는 그 USP 풀사이즈 USP 스틸 핸드건입니다.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마루이 베이스고요. 그 R사의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록 스틸 핸드건인데 이 제품 역시 이 베이스는 마루인데 이제 가더 하부 프레임에 R사의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는 제품이고 가스는 동일하게 전부 다 그 레드 가스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. 또 동일한 비비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고 그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. 뭐 기온에 따라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실내 온도는 여기 지금 히터를 지금 네 군데를 틀어놨는데 여기 현재 온도 보면 21도입니다. 21도인데 제가 지금 후드티 입고 있는데 좀 더워요. 좀 덥고 탄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. 탄창 보이시나? 이렇게 하면은 보입니다. 탄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보통 우리 무말랭이라든지 이런 꽃감 말릴 때 쓰는 이 건조기예요. 건조기인데 지금 온도는 35도로 맞춰져 있습니다. 요 안에 우리 탄창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기 전에 따뜻하게 만든 상태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쓰는 탄창들 전부 다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. 그리고 탄창에 한 탄창에는 지금 9발씩 넣을 생각이에요. 왜냐면은 이 그 M1911 탄창에 비비탄을 9발 넣게 되면은 요 앞쪽에 하얀 색깔로 비비탄이 9발 정도 들어갔다는 표시가 있거든요. 그래서 탄창은 한 탄창에 9발 쓰고 테스트를 할 거고 지금 테스트를 할 거리는 지금 보시는 페이퍼 타켓이 큰 게 4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쪽 끝에가 이제 HK45 그 다음이 네. HK45 USP
그리고 마루이 글록, 그리고 맨 끝이 그 1911 순으로 사격을 할 거고 총 9발씩 사격을 하고 거리는 지금 있는 거리가 5m. 그리고 세 번 정도 테스트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. 5m, 한 8m, 아, 5m, 10m, 그리고 한 적극까지 가면은 아마 한 12, 3m 정도 될 거예요. 그거는 조금 요 정도로 해가지고 거리를 한 5m, 10m, 한 13m 정도까지 맞춰볼게요. 그렇게 해서 세 번 테스트를 하고 집탄을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려고 나왔어요. 조금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쏘기 때문에 조금은 제 실력에 좀 표가 나겠죠. 표가 나는데 과연 이 똑같은 총이 아닌 여러 가지 총들을 쐈을 때 이 GBLS 1911이 과연 얼마나 집탄이 좋은지, 그리고 제가 또 요 반동 때문에 적응 안 되는 걸 요 며칠 좀 사용을 하면서 좀 쏴보니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번 테스트보다는 집탄이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번 테스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비비탄 같은 경우는 제가 비비탄을 또 보고 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검은 블랙 비비탄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날아가는 궤적을 최대한 안 보고 제가 가늠색 가늠자만 좀 의존을 해서 쏘기 위해서 비비탄은 검은색 스텔스탄을 사용하기로 했고 테스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쪽 끝부터 1911을 테스트 사격을 할 건데 요것부터 먼저 쏘도록 하고, 지금 제가 자 매직을 가지고 왔는데 5m는 파란색, 10m는 빨간색, 그리고 마지막 제일 먼 거리 13m는 검은색으로 마킹을 하고 결과는 마지막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그 M1911 탄창에 채워왔고 지금 따뜻합니다.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내 온도가 지금 한 23도까지 올라갔어요. 그래서 뭐 가스 기화율이라든지 실내 온도를 가지고 딴지를 안 그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5m 거리라서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쏠 거예요. 쏠 거고 저기 타켓에 제가 눈이 안 좋아서 타켓에 점 한 번만 좀 찍고 오겠습니다. 자, 시작해 볼게요. 1911 9발 다 격발을 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글록. 이쪽에 두 번째 타켓은 글록 17 스틸 슬라이더가 올라갔고 가스는 동일하게 레드가스, 비비탄은 검은색 스텔스탄을 이용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. 9발 모두 사격을 했습니다. 다음은 USP 스틸 슬라이더로 사격을 해볼게요. 자, 바로 이 USP 스틸 탄창 따뜻하게 데펴졌어요. 오씨. USP 사격 끝났습니다. USP가 제 개인적으로는 반동이 제일 센 것 같아요. 그리고 5m의 마지막 마지막 사격은 5m의 마지막 사격은 HK45. 이게 앵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.
이렇게 그 5m 사격 테스트 마쳤고 다시 탄을 다른 탄창에 대펴놓고 대표둔 거를 요거 타켓 10m로 이동시켜서 계속 테스트 진행해 볼게요. 자, 이번에는 자 거리가 더 벌어졌죠. 저기 보이는 두 배 정도 벌어졌습니다. 10m 거리에서 놓고 사격 계속 이어갈게요.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1911 먼저 테스트 하겠습니다. 제가 보이게 이렇게 하면 클리어. 두 번째 마루이 글록 17입니다. 클리어. 세 번째는 이거 USP. 예. 반동이 얘가 제일 세요. 클리어. 라스트 HK45. 올 클리어. 일단 제가 가서 10m는 요 파란색으로 일단 마킹을 하고 나서 타켓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. 자, 일단 테스트 사격은 했고 일단 잠시만요. 이거 이 타켓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 그 감안하고 보셔야 될게 일단 제가 총을 못 쏜 제가 총을 못 쏩니다. 그냥 제가 총을 못 쏜다 생각하시고 제가 못 쏘는 사람이 똑같은 총을 쓰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네 개의 총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총 중에서 마루이 USP 스틸 그리고 마루이 그 글록 17 스틸이 1911보다 반동이 세요. 제가 느끼기로. 그리고 이거는 주변에 다른 분들한테 쏴봐도 마루 USP가 반동이 제일 셉니다. 그래서 컨트롤이 힘들어요. 그거를 감안하고 봐주십시오. 어차피 똑같은 제가 손을 싼 거예요. 제가 일부러 뭐 특정 제품 메이커를 성능이 안 나오게끔 일부러 쏘지는 않잖아요. 저도 좋아하는 다 메이커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고 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제 손이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다음 한 번 더 다른 분께 좀 부탁을 해서 10m 사격을 한 번 더 해볼 겁니다. 일단 한번 보실게요. 보자. 요렇게 볼게요. 자, 이게 그 1911. 1911입니다. 1911을 쏜 거고, 빨간 게 지금 그 뭐야. 5m에 쏜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아홉 발이 맞았고, 10m는 파란 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 맞았습니다. 일단, 이 페이퍼 타켓이 실총 타켓이에요. 실총 페이퍼라서 상당히 큽니다. 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0m에서 저는 이 원 안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일단 제가 뭐 반동 컨트롤이 좀 미숙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나간 총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1911, M1911A1은 지금 이렇게 사격을 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가 마루이 글록. 요게 마루이 글록 17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5m에서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. 그러니까 손 마디 한 마디 안에 다 들어오게끔 사격을 했어요. 사격을 했고 그리고 10m 같은 경우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주먹 하나에
다 가릴 정도로 요 안에 다 들어온 거. 그리고 다음이 반동이 제일 셌던 USB입니다. USB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이렇게 5m 같은 경우는 뭐 한 요 정도. 그리고 10m는 살짝 퍼졌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주먹 하나에 다 가려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마지막 HK45. HK45도 마찬가지예요. 조금 하탄이 난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, 처음 그 5발, 5m 9발은 거의 뭐 손가락 요 정도 마디에 다 들어갔고, 나머지는 조금 하탄 밑에 쪽에 맞았네요. 그래서 일단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이 정도고, 일단 저기 다른 분께서 한 번 더 요 10m를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. 뭐 저는 제가 총을 못 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똑같은 총을 가지고 한 번 더 쫙 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지금 테스트 사격을 위해서 저보다 총을 좀 잘 쏘는 궁기식 코리아 대표님을 좀 초빙을 했습니다. 저분이 똑같은 10m 환경에서 쏘는 거 한번 테스트를 하고 한번 집탄 테스트 영상을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. 쏴주십시오. 들려. 너무 빨리 쏘신 거 아닙니까? 막 엄청 팍팍 쏘시는데. 그래요. 그래요. 자, 그럼 한번 가볼까요? 과연 내보다 잘 맞아야 될 건데, 일단 1912를 마지막에 봅시다. 이거부터 봅시다. 자, 네, 매직 드릴 테니까 본인이 좀 체크해 주세요. 잠깐만. 까만 색깔. 이거 빼면 됩니다. 짝대기, 새로 줄 한번 꺼주세요. 헷갈리니까. 두 번 어디 갔어? 그, 들어갔던 총알에 박혔을 수 있죠. 이런 거기에 두 발 나온 거. 거기 두 발 들어갔네. 근데 확실히 10m에서 쏴도 뭐 저보단 잘 쏘는 게 확실하네. 그 다음이 USP. 네, USP. 네. 그리고 글록 17. 이거는 저 사장님 본인 총이거든요. 7, 8, 9. 거의 뭐 안에 다 박혔네. 자, 마지막 다스 M1911. 아, 근데 확실히 그 저보다는 잘 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안에 다 들어왔네요. 하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래 되네. 연결을 하면은 한 이 정도. 한 발은 여기 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. 그래서 잠시만 보자. 잠깐 좀 어디 갑니까? 이 앞 여기 서야지. 아이고. 자, 그래서 일단 테스트는 뭐 갖다 붙다 말은 안 드릴게요. 여기서 테스트는 저기 이 정도로 하고, 결과는 제가 이걸 사진을 다 찍어서. 잠깐만요. 목걸이 좀 풀어주세요. 아, 예. 결과는 저기 사진을 찍어서 한번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려드릴게요. 올려드리고 일단 한번 쏴보시는 거 어때요? 다른 총들은 익숙하게 예전부터 쏴보던 총들이라 쏘는 거 있어서 이제 그 트리거라 무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큰 부담감이 없는데, 확실히 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스가 실총에 가까운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서 방아쇠 압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
제조를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다스를 쏠 때는 일반 에어소프트 건과는 다르게 방아쇠 앞에 무게가 있어서 그거를 좀 신경을 쓰고 컨트롤 하지 않으면은 이제 좀 집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집탄은 꽤 괜찮은 성능인 것 같습니다. 그 뭐 저기 뭐 다스를 팔치려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근데 제가 쏴보니까 이게 그 트리거가 세서 이 트리거를 당기면서 총이 틀어지는 그 아까 내한테 지적해줬던 그게 5m도 그렇고 10m도 그렇고 제가 쏜 타켓은 계속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. 왜냐면 땡길 때 총을 땡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쪽으로 우측으로 상쪽으로 쏠리는 느낌은 났어요. 이게 분명히 제가 손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트리갑이 엄청 세기 때문에 아마 그 GHK 글록보다 훨씬 셌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지금 쏴보니까. 근데 뭐 그 팩토리 세팅 상태라서 쓰다 보면은 그 스프링 장력이 떨어져서 뭐 더 뭐 부드러워질 거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 감안하고 쐈고요. 반동 같은 경우는 본인이 느끼기로 뭐가 제일 셌다고 느꼈나요? 이 총들 중에서. 총들 중에서는 솔직히 놓고 얘기해서 USP가 지금 넘사벽으로 제일 세고요. 예. 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딱딱 끊어지는 맛은 이제 글락이 이제 끊어지는 지금 셋업이 잘 돼 있어서. 네. 네. 제 거라서. 아무튼 그거는 저도 동일해요. 글락이 본인이 총 세팅을 하도 잘해 놔 가지고 스틸이라도 좀 끊어지는 맛이 좋고 집탄도 상당히 좋더라고요. 아무튼 뭐 오늘은 제가 이게 뭐 솔직히 저는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뭐 개의치는 않아요. 뭐 누가 댓글 하든 말든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인데 이거는 저도 집탄을 처음 테스트 영상에서 볼 때 너무 집탄이 안 좋게 나와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본 거고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액대에 이런 제품들 그리고 다스 1911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예약 구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 한 게 참 좀 아쉽기는 해요. 아무튼 그렇지만 뭐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금액적으로나 뭐 아무는 뭐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100만원 초반대에 나올 수 없는 총인 것 같아요. 그거는 진짜 뭐 제가 제 생각이 아마 많은 분들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. 근데 비싸다고 하시던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제가 그분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걸 뭐 강제로 이게 왜 비싸냐라고 묻고 캘 수가 없으니까. 근데 비슷한 레벨의 제품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스틸 콜트 풀 스틸에 이런 7075 뭐 CNC 단조로 깎는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 저희 사장님하고 이렇게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1911을 영상은 아마 여기서 더 이상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고하셨던 분들이 승리자인 것 같아요. 라이프타임 워런티 최고잖아요. 축하드립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7m 헤드샷. 잘 쐈네. 우상인가는 일반인데 훨씬 모여있잖아. 이게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지. 근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처음 쐈을 때보다는 이걸 미스라고 봤을 때 잘 모인 거지. 그렇지. 계속 쏘다 보면은 괜찮아질 것 같아.